야. 다음 라운드에 강동국 팀이 진출합니다. 강유진, 전지효가 이제 4라운드로 갑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1등 못하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예, 그런 상황. 이렇게 첫 경기 승리를 거둡니다. 강유진 참가자. 오! 키스!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하네요.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기회는 진짜 많을 거야. 이번엔 언니가 할게. 언니, 이제는 개인전이니까 격려 같은 건 없을 겁니다. 자, 이제 1승씩을 거두고 있는 두 선수가, 두 참가자가 경기 재개합니다. 전지효 참가자 대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바깥 돌리기. 네, 정확하네요. 초구 놓치지 않습니다. 자, 기스는 완벽하게 뺐어요. 이적구도 뺀가요? 들어오지 않나요? 에이. 자, 이렇게 전지효 참가자에게 기회가 갑니다. 오늘 또 그 팀복과 머리띠 깔맞춤을 하고 나온 전지효 참가자입니다.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봐요. 제 색깔에 예민해서. 자, 첫 이닝부터 뱅크샷 과감하게 출발합니다. 야. 자, 괜찮아요. 과감하게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예, 차라리 하나도 안 맞으면은 완벽하게 또 수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리고 들어갑니다. 득점. 추가 득점을 노립니다. 아, 빠지네요. 아,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네요. 자, 키스. 자, 이제는 오! 어? 어? 저 힘 있거든요. 어? 잠깐만요. 자. 살아 있는. 약해요. 아. 틀리네요. 약했어요. 타임아웃. 타임아웃 노립니다. 3초 남겨도 타임아웃. 뱅크샷. 오, 뱅크샷. 와. 들어가네요. 아, 들어가요. 그 어려운 뱅크샷을 성공시킵니다. 넉 점째 강유진. 지금 보니까 강유진 참가자가 오늘 뱅크샷을 시도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바깥 돌리기. 자, 좋네요. 네. 코너 쪽 떨어집니다. 2연속 득점. 연속 3점입니다. 5대0까지 격차 벌립니다. 뱅크샷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연습이 잘 되어있네요. 아, 회전 잘못 네, 떨어졌네요. 이번에는 물러납니다. 네. 자, 이제 전지효 참가자. 오, 끌어냈거든요. 네. 마지막 회전 가능합니다. 많이 받아야 돼요? 가능해요. 들어갑니다. 오. 지금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득점 만들어냈어요. 자, 이제 5대1이 됐습니다. 강유진 참가자, 전지효 참가자 넉 점차. 자, 끌림 부족해요. 멀어지네요. 네, 한 점에 벗어나네요. 그칩니다. 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강유진 참가자. 이번 배치도 함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풀어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키스가 있는데 네. 완벽하게 됐어요. 타이밍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들어갑니다. 득점. 야, 이제 6점. 8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계획대로 가고 있대요. 네. 아,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오. 오, 어떤 계획인가요? 유진이 언니 올려보내고 그렇지. 저희 셋이서 1승 2패씩 해가지고 강유진 참가자를 미리 올려보내버리고 3명이서 혈투를 한번 해보겠다. 자, 여기서 그 키스를 빼야 돼요. 뺐어요. 뺐어요. 키스 뺐어요. 네. 들어갑니다. 코너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오. 득점. 오. 자. 아, 실수가 나오네요. 크게 후회는 안 합니다. 제 정면에 지금 조혜은 참가자 리액션 봤거든요. 어떤 리액션? 약간 아쉬워하는 듯한데 눈에서는 다행이다. 나이스. 약간 이런 아. 느낌이 있었어요. 아. 약간 그렇죠. 이렇게 입으로 가리고 웃는 거 있잖아. 아. 입 가리고 웃는 거. 다음은 강유진 참가자. 이번에 득점 성공하면 5점 차 이상으로 달아날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쿠션에서 내공의 회전력이 살아! 아, 살아요. 아, 아 좋습니다. 자, 빨간 공을 향해 네. 갑니다. 득점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석점 차로 추격합니다. 강유진 참가자가 6점에서 도망가지 못하자 이제 따라붙기 시작하는 전지효 참가자. 자, 회전을 적당히 뺐어요. 됐어요. 오! 자, 연속 득점. 따라가요. 네. 6대 4 이제는 2점 차가 됐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묘하네요. 옆에서 작전을 너무 많이 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치은 선수들보다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바빠요. 조건이 멘토님은 어떤 작전 짜고 계신가요? 저는 작전 안 짜요. 둘이서 짜고. 작전을 듣고 있는 거죠. 네, 작전 듣고. 양쪽 이 참가자들이 근데 듣잖아요. 생각하는 그 작전을.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다 들었습니다. 예. 혹시 50이닝 갈 수도 있어. 한 명이 그럼 땡큐지. 예, 나왔어요. 예, 예. 아니, 이닝이 길어지라고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더니 웃겼어요. 자, 키스를 오, 아, 키스가 나요. 키스가 났어요. 나지 않았더라면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6대 4. 두 점의 차이. 어, 이거 알 수 없는데요. 자, 길게 세웠는데 타이밍 한번 볼까요? 자, 분리각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아, 자, 이제 경기 재밌어져요. 이제 또 몰라요. 아, 좀 죄송하긴 한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 흰 공과 빨간 공이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모여는 있는데 뱅크샷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금 까다로운 배치예요. 잘 쳤어요. 얇게. 네. 기가 막힙니다. 올라옵니다. 올라. 자, 들어갔어요. 아~ 득점. 오, 이제는 한 점 차가 됐어요. 기가 막히네요. 6대 5 한 점 차. 자, 아, 조금은 분리가 아~ 커지죠. 네, 짧게 진행되면서. 한 점 차까지. 오, 이제는 강효진 참가자도 도망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3이닝째 무득점 묶여있는 강효진 참가자. 1승씩을 거두고 있는 강동국 멘토팀 그리고 1패씩을 안고 있는 조건희 멘토팀인데 1승 얻고 있는 선수들끼리의 대결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갑니다. 15이닝까지 왔습니다. 오, 잘 쳤어. 잘 쳤어. 자, 좋아요. 올라갑니다. 야, 드디어 오랜만에 득점. 득점합니다. 아, 자, 너무 정토가 났어요. 이번에는 제 스스로 조금 화가 좀 난 느낌? 조건이 멘토팀 참가자들 제가 표정을 봤더니 성공하면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그렇죠. 에버리지가 늘어나잖아요. 한방 웃음이 펼쳐지고. 그럼 에버리지가 줄고. 네. 일단은 1패씩을 안고 있는 참가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번 경기에서 에버리지를 확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어? 좋네요. 들어갔습니다. 전주 참가자도 4이닝 무득점 끝에 득점 성공. 아, 역시 1승을 한 이유가 있네요, 두 선수. 그렇죠. 네. 자, 문제는 한 선수가 예를 들어서 3승을 가져간다. 그렇죠. 그러면은 1승 2패, 1승 2패, 1승 2패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선수가 3패를 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2승 1패, 2승 1패, 2승 맞아요. 2패. 자, 키스 났는데요. 가능해요. 올라온다 볼까요? 가능합니다. 오! 자, 힘 쭉. 아, 안 들어가네요. 사실 긴장해서 그런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주고 받고 재밌게 쳤던 것 같아요. 자, 성공하면은
뱅크샷 두 번으로 끝낼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자, 뱅크샷 괜찮아요. 실패 한 번도 없었고 괜찮아요. 들어갔어요, 뱅크샷. 아, 오늘 이거죠? 말씀해 주셨던 대로 강효진 참가자 뱅크샷 적중률이 굉장합니다. 100발 100중. 자, 자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길게 3뱅크 한번 시도합니다. 또 한 번 뱅크샷인데요. 자, 이번에는 걸리지 않네. 처음으로 뱅크샷 실패. 화이팅, 화이팅! 저 영혼 없는 화이팅 아닌가요? 아, 직전에 못 치면 약간 웃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키스가 안 난다면은 네. 가능해요. 자, 좋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자, 재밌네요. 왔어요. 야. 이렇게 되면 경기 모릅니다. 자, 혹시 뱅크샷을 시도한다면은 9대9. 그럼요. 그렇죠. 또다시 동점. 자, 타고 들어와요. 들어왔어요. 뱅크샷 성공. 이제 9대9 동점이 됐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게 되면 450만 원, 그리고 우승하면 1000만 원의 상금. 1450만 원? 엄청난 돈입니다. 분명히 집에 가지고 가면은 엄마가 좋아할 금액이에요. 자, 끝날 수 있습니까? 뱅크샷을 노립니다. 끝날 수 있어요? 끝내기? 자. 아, 들어오질 않네요. 이 공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쳤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쳐다봤었어야 되는데. 마지막 그 히든 카드를 써먹지를 못했어요. 자, 복두꺼비를 보지 않았던 전진 참가자입니다. 방심했어요. 제가 근데 자꾸 김현석 캐시얼님 복두꺼비라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계속 보니까 아니, 또 나름대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또 시그니처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있어? 네, 또 해주실 거예요. 오, 뱅크샷으로 가요. 그렇죠. 한 번에 끝내겠다. 자, 자 이번에도 끝내기. 출발 줄을 좋아요. 던졌고 출발 결과는 좋아요. 결과는 살짝 빠지네요. 아, 뱅크샷의 향연입니다, 정말. 이제는 전지우 참가자의 차례, 17번째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인데 확실한가요? 확실해요! 확실해요!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자, 시간을 확인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9대9 동점. 자, 여계전 들어갔어요. 여계전. 이제 단 한 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길어요. 한 점? 길어요. 자, 아, 이거 지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자, 들어가나요? 두 점짜리? 들어갔어요! 이렇게 경기를 끝냅니다. 당구는 이렇게 치는 겁니다. 전반전. 아, 당구를 아는 선수예요. 마지막 경기 기가 막힌 역전승이 만들어졌어요. 초반에 네. 굳이 막 달려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무리 깔끔하게 2승으로. 초반에 느낌이 좋았었는데 그 사이에 금방 끝낼 수도 있었던 경기를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게 멘탈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너무 좋은 걸어치기가 나왔더라고요. 김현석 해설위원님 한번 눈 마주치고 바로 쳤더니 들어가서 2승하고 맛있게 점심 먹었습니다. 저가 솔직히 앞에서는 언니한테 좀 친해져서 어떻게 하냐 했지만 사실 속마음은 전혀 그런 게 없었고요. 조기구이는 저가 우승하면 먹도록 하죠. 예은아, 우선 가장 좋은 그림은 우리가 결승에서 만나는 건데 우승 양보는 못해주겠다. 미안하다. 이제 후반전 첫 경기 출발합니다. 조예은 참가자의 성공 첫 번째 이닝. 일단은 상당히 어려운 지금 배치를 본인이 뽑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뱅크샷으로. 자, 은퇴하기는 좀 아직 나이가 어린데. 아니 뜨지도 않았는데 아직 뭘 자, 다시 또 은퇴를 해요. 이런 뱅크샷 정도는 가볍게 성공시켜줘야 되는데. 진지해진 김다혜 참가자입니다. 자, 조금은 두꺼웠어요. 네. 자, 초반에는 두 선수 모두 무득점. 다시 또 뱅크샷. 욕심 많은 소녀예요. 예차 없이 뱅크샷 갑니다. 김대현 참가자 걸었어요. 키스 나요.
어? 가나요? 어? 기다려요. 잠깐만요. 들어오지 마요. 들어오지 마요. 왜 들어오지 말라 그래요? 들어와야죠. 들어오세요. 해설위원님이랑 이제 사회자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꾸 귀에 들어와서 전 경기 집중이 잘 안 됐었어요. 공배추 쉽지 않습니다. 네. 금단의 참가자. 아까 뚫린 자 괜찮아요. 가나요? 어? 갔어요. 와 들어갑니다. 드디어 왔어요. 아 10이닝 안 넘겼네요. 다행입니다. 아 다행이다. 한 바트 하면 50이닝 갈 뻔했어요. 혹시 50이닝 갈 수도 있어. 한 명이 그럼 땡큐지. 예 나왔어요. 예 예. 자 키스. 아. 자 1점 칠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자 힘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살아 있나요? 아 될 것 같은데요. 자 들어옵니다. 자 상대 팀에서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괜찮아요. 오, 좋아요. 6점. 전 상대 팀이 너무 진심으로 응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백샷. 자. 자,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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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접전이에요? 아. 그러나. 아, 이제 김다희 참가자. 아, 표정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김다희 참가자는. 상당히 멘탈이 좋은 선수예요. 네. 네. 아, 보통은 저렇게 상대편에서도 막 박수치고 하면 무너질 법 하거든요. 그럼요. 자, 토쿠션. 토쿠션이에요.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내심 속상했던 것 같아요. 해설 연주 보면서 계속 사인을 요구하고 있는 옐로카드 나왔습니다! 심판 옐로카드! 제가 중계를 10년째 하고 있는데 선수가 저보고 사인 줄 아는 선수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은 들어가서 저한테 투정을 부리고 뭐 개딸도 아니거든요. 저는 아버지 같진 않고요. 오오오 자, 오, 뭐야? 몰라요. 오, 몰라요. 뭐야? 꼭 아빠한테 투정 부르듯이. 약간 애랑 모르겠다 샷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아, 이런 야. 이런 분위기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김다희 참가자. 자, 마지막에 회전력이 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점수를 만들어 내네요. 김다희 참가자. 야. 욕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냥 기회만 있으면 뱅크샷. 적당히 맞춰서 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냥 여차하면 뱅크샷으로 가요. 바깥 돌리기. 좋습니다. 키스 뺐고요. 오, 좋은데요? 네. 좋아요. 오 좋아요. 들어갑니다. 자 정확한 쓰리쿠션과 포쿠션 확실하게 각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짧아요, 짧아요, 많아요. 짧아요. 짧아요. 아. 이번에도 바깥 돌리기. 자, 우와! 와, 키스도 뺐고. 자! 3대 3이 됐습니다. 딱 저가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김다희 참가자 정신력 대단한 게 대기석에서도 지금 표정 변화 없이 계속 평정심 유지하고 있어요. 오, 진짜 그게 프로 선수들. 그러니까요. 하는 거거든요. 자 리버스 엔드 각도가 얼마큼 크게 아, 좁혀졌어요. 자 뱅크샷. 뱅크샷인데 올라오는 각 볼까요? 아. 두 참가자 모두 지금 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후반전 첫 경기 반드시 좀 잡고 싶을 거거든요. 오 뱅크샷 또 갑니다. 아. 자 확률 좋아요. 아하 조금 더 세게 갔어야 되는데 오 뱅크샷 들어가네요.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김다희 선수가 5대3으로 앞서나갑니다. 다시 또 김다희 참가자 회전. 자 회전력이 부족해요. 하지만 현재 두 점의 리드를 지키고 있는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다시 조혜연 참가자입니다. 자, 조금 더 깊이 코너에 진입해야 되는데 또 아쉬움을 남겨요. 숨을 크게 한번 내쉰 김다희 참가자.
자, 괜찮아요. 각이 만들어지는 정확한 득점입니다. 그냥 저는 승패만 바라보고 쳤어요. 자, 밀렸나요? 아. 여기서 각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19번째이니까지 접어듭니다. 자, 이왕 어려운 거 계속 어려움을 겪든지 반전을 한번 하든지 둘 중에 하나. 뚝심있는 참가자예요. 네. 또 한 번 뱅크샷. 자, 자, 오! 자. 와! 드디어 성공하네요, 뱅크샷. 자. 야, 오늘 경기 처음으로 뱅크샷 성공이에요. 뱅크샷이 들어간다고 해서 막 기분이 오 예 막 이렇진 않아요. 저 아 조금 더 강했어야 되는데 야. 조혜은 참가자는 다재다능해요. 방송도 알고 실력도 좋고. 김다혜 참가자 할 때는 김다혜 참가자 얘기를 좀 하셔야지. 아 김다혜 참가자요? 아 김다혜 참가자 들어갔어요 득점. 그냥 오직 승부로 지금. 별 반응이 없잖아요. 자. 아, 볼까요? 어려워요. 아, 어렵습니다. 중요한 게 김다희 참가자는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하려고 운영을 해도 그 운영에 휘말리지가 않아요. 야, 그러니까 지금도 표정 변화 전혀 없어요. 사실 놀리는 없어요. 것도 이게 리액션이 나와야지 재밌잖아요. 이쪽을 아예 보지를 않아요. 이쪽에 테이블에. 지금도 그래요. 그렇죠. 사실 그냥 저는 게임에 집중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은데요? 들어갔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이제 득점이 빨리빨리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선수들이 적응해 갑니다. 네. 자. 아, 키스가 나네요. 네. 나중에 되면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현석 위원한테. 김다희 참가자를 웃겨라. 한번 해볼까요? 절대 못할 것 같은데요. 이 경기 끝나기 전에 내가 웃길 수 있어요. 진짜요?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자, 모든 이 사람을 웃길 때는 준비성이 필요해요. 자, 안으로 작게.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합니다. 8대6까지 이제 김다희 참가자 석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 석점 안에 웃게 만드셔야 돼요. 무슨 시험 보는 것 같아요. 정확한 스리구시형 위치 설정 잘해줘야 돼요. 자! 오! 와! 진짜 아까웠어요. 김다희 참가자. 어? 아, 애매합니다. 아, 요거는 저희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 보여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내리고 요 사인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까지 봤으면 웃었을 건데. 사인을 다 보지는 못했어. 김대희 참가자가 웃음 참는 것에도 지금 승부욕이 올라와 있습니다. 유머 감각을 조금 더 키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 돌리기. 괜찮아요. 네. 회전. 오. 야, 좋은 참가자도 만만치 않아요. 이제 한 점 차까지 추격합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조혜연 참가자. 아. 오, 키스가 났는데? 오, 벌어지네요. 네. 잘 쳤어요. 네. 강합니다. 빠질 공간 없이 들어가요. 2점째, 이제 단 두 점만 남아 있습니다. 뱅크샷 한 방이면 또 분위기 좋아집니다. 자, 회전력이 봐야 돼요. 마지막. 와, 완전히 코너에 걸려버리네요. 9대 7, 두 점 차가 됐습니다. 자, 좋아요. 키스가 문제인데. 잠깐만요. 자. 오, 키스 백포. 와, 들어가요. 김대희 참가자, 조혜은 참가자. 딱 한 점의 차이입니다. 하나 치면 따라가고, 하나 치면 따라가고 그러네. 자, 길게 파이브 쿠션 공략인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들어갔어요.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끝났나요? 역전. 아니요, 10대 9죠.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이요, 마지막. 계속 뱅크샷 노리고 어려운 공격만 하다가 격차 벌어질 뻔했는데 이닝이 후반으로 가면서 지금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한 점. 자, 끌렸어요. 끌렸어. 회전력이 많아요. 끌렸어. 아. 오, 간발의 차. 역전을 허용한 김다희 참가자입니다.
됐어요. 들어갑니다. 10대10점이요. 아, 이제 한 포인트. 두 참가자 모두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자. 경기 진짜 재밌게 하네요. 1승 1패와 2패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쵸. 어떻게 다르죠?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해요. 지금 배치에 집중하고 있는데. 자, 걸었어요. 자. 와! 아! 이 공이 빠져나갑니다.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거 무조건 쳐야 되네. 아, 어떡하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마지막 한 점. 자, 출발했어요. 짧아요. 마지막 한 점. 일단은 짧아요. 아, 없어요. 일단은 저에게 한 번에 더 기회가 생긴 거니까 저는 이제 열심히 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마지막 한 점. 자, 김대희 참가자. 오, 좋아요. 갑니다. 됐어요. 됐어요. 갑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경기 끝. 첫 스타트가 좋아야 되는데 처음 너무 두드려 맞았기 때문에 딱 한 큐만 더 왔으면 한 8점 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냥 그만큼 아쉽다는 이런 말이. 그냥 뭐 이닝, 사실 이닝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길 생각만 했죠. 다이아, 아직은 LPBA 아니니까 나중에 LPBA에서 보자. 유진 언니, 오늘 아침에 커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우승해서 소고기로 갚겠습니다. 이제 전주 참가자의 결승 상대를 찾는 경기. 사실상 준결승전. 마지막 그 한 달의 주인공 누가 될지 후반전 제2경기 시작합니다. 먼저 강유진 참가자의 성공. 자, 찍혔어요, 조금은. 초구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네. 그 초구는 아쉽진 않았어요. 화이팅! 화이팅! 조혜은 참가자가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김다희 참가자를 상당히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천진난만한 거죠. 자, 원메이크 넣어치기. 자, 오,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요? 아마추어 대회에서 특히나 여자 선수들 대회에서는 200만 원 넘는 상금도 없다고 하는데 450만 원이 걸려있는 경기입니다. 자, 길게. 엄청납니다. 좋아요. 오, 네. 라인 좋은데요? 당구 잘 치네요.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강효진이 선취점을 만들어냅니다. 겉돌리기. 자. 와, 키스가 나네요. 키스만 아니었으면. 뱅크샷 노립니다. 자, 됐어요. 네. 들어가요. 두 점. 2대1. 아무래도 이제 결승용 티켓을 놓고 치는 경기다 보니까 균형됐죠. 자, 옆 돌리기. 엄청난 두께를 해냅니다. 성공. 야. 굿샷! 한쪽 눈을 보고 살짝 두께를 하게 됐는데. 그렇죠. 연속 득점. 조금은 마이너스에서 출발된 바깥 돌리기. 자, 원쿠션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자, 너무 셌어요. 네. 이제 두 점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코너 쪽으로 태웠습니다. 글쎄요. 자, 좋아요. 들어가요. 잘 배웠네요. 기본기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있는 강윤진 참가자. 내 공만 치자라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집중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바깥 돌리기를 선택했고요. 이번에는 밀리나요? 밀려요? 아하. 자, 대회전. 얇은 두께. 키스 뺐고요. 자, 괜찮아요. 키스요. 괜찮아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네요. 달아나요. 4대2까지 격차는 두 점차. 잘 쳤어요. 돌아서. 잘 쳤어요. 네. 자. 들어오진 않네요. 잘 치기 틀렸어요. 잘 치기 많이 했어요. 틀렸어요. 아니, 지금 이 내공을 보내는 원쿠션 설정과 이 속도 모든 게 조합이 좋았어요. 근데 양희금 주심이 당구대를 조금만 더 깨끗이 닦았다면 충분히 길어질 수 있는 공격이었어요.
너 실수하면은 너 이제 교회 선정 못 간다 이런 생각으로 좀 저를 많이 다가쳤던 것 같아요 속으로. 오 이제 두 명의 참가자 모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와 얇은 두께. 얇은 두께로 성공해냅니다. 이런 선수예요. 어, 그만큼 이 볼 컨트롤이 탁월한 선수예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약간의 당점을 보정을 했지만은 살짝 오류가 나왔습니다. 아직 한 점을 뒤지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야, 원팁에 여계전을 주고 길게 한번 세워칠 것 같은데. 됐어요. 크샷 성공합니다. 역전. 들어가요. 자, 강유진 참가자가 이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아, 5대 4, 오히려 한 점을 앞섭니다. 뱅크샷 성공은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때도 역전했다라고 느끼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싶다. 제 남은 점수만 계속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예전에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자, 조금은 끌렸어요. 자,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마지막 티켓을 놓고 싸우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의 심정이에요. 힘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방송을 해도 떨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자, 조금은 두꺼웠지만은 또 살짝 키스나요. 네? 오, 밀어주세요. 재밌어져요. 행운의 득점. 행운나요. 한 점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당구 치다 보면은 이렇게 없는 또 행운이 한 번씩 그냥 에너지를 쭉 끌어올려주거든요. 아,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단 거 더 재밌는 것 그렇죠. 같아요. 어쩔 수 없죠. 그냥 뭐 솔직히 기분이 안 좋다고 할 수는 없죠. 아무래도 행운의 득점이니까. 오, 자 옵니다. 행운의 득점이고 연속 득점은 실패. 김다희 선수가 넉점에 몰린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4이닝째 지금 4점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또 뭔가요? 뭐요? 와, 행운이 따를 뻔했어요. 강유진 참가자. 회전. 자, 조금은 끌림이 많이 전달됐지만은. 오, 돌아서. 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7대 4. 격차 석점처럼 만들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이제 결승행까지 넉점만 먼저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당점. 아, 회전. 끝까지 회전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도나요? 아, 내공의 속도가 약해요. 이제는 석점의 격차입니다. 김다희 참가자. 아, 큐를 살짝 세웠다는 거는 조금 더 길게 만들겠다는 의도인데. 와, 곧바로 성공하네요. 따라가요? 정말 좋은 샷이 나왔습니다. 자, 두께와 당점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자, 키스는 뺐지만은, 자, 이런 부분이. 아, 밀리네요. 키스를 빼기 위해서 많은 두께를 갔을 때는 내 당점을 조금은 빼줘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키스 배제시키고 좋습니다. 돌아서 들어갑니다. 8대 0. 이제 강유진 참가자는 석점 남았습니다. 아, 이번 넙 돌리기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자, 좋아요. 속에서 어떤 각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들어갔어요. 그대로. 이렇게 되면 결승전 상대 강유진이 그 자리 차지하기까지 두 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야, 과연 결승전 집안 싸움이 되느냐? 자, 강동국 멘토 벌써부터 이빨이 싹 보여요, 지금. 지금 만약에 집안 싸움이 되면 멘토 상금 500만 원 확보거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안 좋아요. 왜냐면 또 김혜석이한테 고기를 안 사실 거기 때문에.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네요. 9대5의 스코어에서. 자, 걸렸어요. 걸리고 말았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조바심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상당히 까다로운 배치인데. 자, 당점 위쪽으로 잡고 던졌어요. 자, 아, 투쿠션이죠. 투쿠션. 경기 재밌어집니다. 지금 이 부분은 김다희 참가자에게는 엄청나게 지금 행운이에요. 자,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요. 살짝 기대면서, 아, 다음 공격.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네요.
야, 어려웠죠 지금? 네? 이제 두 점만 남겨두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인데 쉬운 공이 올 리가 없죠. 자, 역의전을 주고 미래해야 되는데 오른쪽 정의전을 줬어요. 역의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왼쪽 회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역의전 줬잖아요. 지금 역의전 줬어 뗐잖아요. 아, 왼쪽 회전이 정회전이었어요. 역회전을 줬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아, 왜 그러셨어요? 자, 저 레디슨! 저 배터리 갈고 오겠습니다. 레디슨! 강유진 참가자는 당구를 잘 배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뱅크샷을 노리질 않아요. 네. 확실하게 1점을 마치고 나서 다음 포지션을 띄우겠다는 거 봐. 그러네요. 자, 자, 이렇게 10대 7이 됐습니다. 이제 딱 한 포인트 남았어요. 차분함을 유지하는 과정이 정말 멋진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갑니다. 자, 자, 장충에서 돌았어요. 같이 가요. 오, 같이 가는데. 같이 오, 가요. 오, 뒤에 끝까지 볼까요? 잠깐만요. 자, 마지막에 올라오나요? 네, 가나요? 가나요? 와, 약해요. 넘칩니다. 와, 숨 막혔죠.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게 제 맘처럼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김다희 선수에 대한 마지막 배려일 수 있어요 지금. 얇게? 자, 괜찮아요. 네, 키스는 났지만 그 자리에 이적구 잘 머물러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 이거 두 점밖에 야, 이거 남지 않았어요. 김다희 참가자도 네 점 남았어요. 아니, 김다희 참가자랑 강유진 참가자랑. 아, 두 점 차이라고요? 두 점 차이라고. 자. 어? 와, 아, 역심이에요, 역심. 여기서 끝낼지. 15번째 이닝입니다. 떠났어요? 자, 끝났어요. 끝났어요. 자, 들어갔어요. 결승전으로 가는 참가자는 강유진입니다. 네, 강동국 멘토 이빨이. 와, 이렇게 되면 강동국 멘토가 집안싸움 만들어냈잖아요. 그 얘기는 멘토 상금 500만 원 확보했다는 얘기예요. 와, 와, 축하드립니다. 그냥 생각 없이 뭐 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최대한 좀 머릿속에 생각을 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죠. 예은 선수하고 같이 시합을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안 좋아 보였거든요. 근데 저랑 치니까 갑자기 컨디션이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초반에. 자, 이렇게 4라운드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결승 5라운드에 진출한 두 명의 선수에게는 무려 45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오.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450만 원에 만족할 게 아니죠. 10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는 선수, 그리고 참가자는 단 한 명입니다. 그 결승전 무대 저희가 잠시 후에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5라운드에 다시 오겠습니다. 뭐 우선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던 대로 두 분이 다 올라가셨네요. 근데 뭐 저랑도 함께 했던 시간이 있으니까 두 분 중에 아무나 우승하셔가지고 저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저희 보고 편안하게 하던 대로 치라고 말만 안 했었으면, 저희를 그렇게 말 안 하고 이제 꽉 잡아놨으면 결과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까, 결과는 이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도 사실 조금 들어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저희를 믿고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좋은 기억을 남기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아쉽긴 해요. 아쉬운데 뭐 이런 이벤트 대회뿐만 아니라 뭐 시합은 이번 한두 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가려면 저번에 멘토 팀과 우리 팀과 한 명씩 올라가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또 분위기 자체가 모든 게임들이 우리한테로 이렇게 운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었어요. 같이 우리 팀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예. 점수 풀어내네요, 강유진 참가자. 세트를 따릅니다. 자, 벼랑 끝. 아, 이렇게. 현재 동점 상황.